일전에 슈퍼푸드 중에서도 사과를 신의 선물로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. 이번엔 토마토가 슈퍼푸드의 탑에 도전장을 내밀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토마토는 원래부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슈퍼푸드로 명성이 높죠. 게다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 음식과도 잘 어울려 다양한 형태로 풍미와 건강을 더해줍니다. 그러한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에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병원균인 살모넬라 TP균과 소화기 및 요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세균들을 죽이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. 송정민 미국 코넬대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교수팀은 토마토 주스에서 세균막을 손상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균 펩타이드 두 개를 찾아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. 이때까지 토마토의 항균 특성에 대해선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. 먼저 연구팀은 실험실 실험을 통해 토마토 주스가 실제로 살모넬라 TP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, 토마토 게놈 서열과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, 기능 분석 등을 통해 항균 기능을 하는 성분을 조사했습니다. 토마토가 가진 항균 펩타이드 두 개를 찾아냈고 항균 펩타이드의 작용 과정을 분석한 결과 TDAMP1과 TDAMP2가 세균을 둘러싸고 있는 세균막을 손상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. 또한 토마토 유래 항균 펩타이드 두 개가 다른 소화기와 요로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내 박테리아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는데요. 송 교수는 이 연구는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가 살모넬라 TP균 같은 장내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 연구 결과를 알게 되면 다른 과일과 채소는 물론 천연 항균 효과가 있는 토마토를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토마토를 즐기면 뜻밖의 장과 요로 건강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. 이 정도면 토마토는 최고의 슈퍼푸드에 도전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?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.